요 앞에 그 연필선인장 삽목했던 영상 보시고 그 뒤로 잘 자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지난 토요일 날 시골집에 가서 화분에 꽂혀있던 삽목했던 애들 보여드렸죠? 걔 그렇게 많이 잘안 자랐어요. 그냥 계속 그게 한 1년 넘게 그렇게 된것 같고요. 원래 있던 애, 자른 애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, 아니, 여기는 지금 걔네들 아니고 얘네들은 사랑목 하나 사서 분리해서 이쁘게 키워보려고. 얘네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? 어디 이제 그 화분 파는 집에 가면 이 사랑목이 크게 자란 애들은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욕심이 나서 한번 해봤고요. 커피나무는 전에 사왔을 때 한번 보여드렸죠. 커피나무 두개 사왔다고. 그 커피나무 하나 요만큼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.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커피나무 하나는 얘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만큼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선인장은 어떻게 됐느냐? 얘죠. 얘를 처음에 샀을 때 얘를 두껍게 해야 된다고. 그러면 옆에 막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애들은 보기 싫으니까 잘라라.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니까 삽목하는 방법이 나와서 그대로 하면서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. 저는 사실 그 자르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, 이제. 왜냐하면 걔네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렸던 부분들은 더 이상 여기서 안 올라와요. 여기가 성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잘리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자랐어요. 이렇게 길게. 그러니까 얘는 매력이 뭐냐면, 이렇게 잘리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쭉, 그래서 막 엉킨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매력인데, 거기 성장점을 잘라버렸더니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막 옆에서 나와야 되는데.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잘막 쑥쑥 크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, 이렇게. 막 눈이 나왔죠? 얘네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멋있게 자라줘야 되는데, 그냥 요거 하나 사서 이렇게 쫙 키우고 또 하나 사서 키우고 하는 게 낫지, 얘네들을 어느 세월에 삽목을 해가지고 자라나겠습니까? 여기 사무실에서 뭐, 이제 햇볕을 많이 보라고 제가 시골집에 걔네들은 갖다 놨는데,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, 다시. 제가 꽂아가지고 그, 다 갖다 놓고, 얘만 지금 사무실에서 창가에 놓고 키우고 있는데, 보세요. 이렇게 키만 삐죽하게 올라가고, 뭐 굵어지거나 옆에서 나오거나 이런 게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쑥쑥 자라는 애들이 아닙니다. 그래서 삽목을 그렇게 저 같으면 지금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조금 지지대를 해놨는데, 얘네들이 어디까지 크고, 그큰 애들이 어디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, 볼까요? 여기 이렇게 또 톡, 이렇게 올라와. 얘네들은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, 잘 올라오는데, 그렇게 꽂아놓은 애들은 별로 잘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하나씩 사서 키우는 걸로. 제가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